오늘은 여러분들 그 며칠 전에 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왜 싸웠냐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처음부터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잘못했냐 씨 나는 뭐 말을 안 했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만나라 이제는 가연이가 갑자기 이제 내한테 이카드라고. 아 칼국수 먹고 싶다 이카드요.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이겠지. 그럼 가연은 뭐지 처형 만나가지고 같이 먹어 하면서 이카고 이제 그냥 제가 나갔습니다. 그 카고 해 내가 집에 들어왔잖아. 나는 그냥 별 상관 없이 저희가 원래 가연이랑 이런 툴을 씁니다. 이거 비밀인데 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툴을 우린 서로 써 애교를 쓰면서 근데 내가 했지. 가연 내 비밀인데 뭐 한 개 말해줄까? 그러니까 말해줘 거기는 내가. 나 가서 시장 가서 수제비 먹어서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서 내가 난 좀 당황했지. 뭐지? 왜 갑자기 또 성질 났지? 그래서 과연 왜? 하면서 하니까 혹시 내가 그 수제비 먹고 와서 성질 났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가연이가 아니 하면서 이렇게 좀 썩소 하면서 이렇게 했나? 막 그렇게 했지 가요. 아니 여러분 네. 어떻게 됐냐면요 제가 하나 말해드릴게요. 제가 아니 과연 네가 지금 이렇게까지 화낼 그 일이 아니잖아 하면서 좋아하면 극한 지가 왜냐면 미안하거든 내한테. 아니 지가 나한테 미안하거든. 이제 내 입장이 이게 되나? 주로 놀랬거든. 일단 저의 또 입장은 이겁니다. 사실 원래 그 시장을 우리 가연이랑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좀 걷고 이럴 것 같아서 그 가연아 그냥 네 집에 있어라 그래서 가연이도 이제 그냥 동의해갖고 보감해갖고 집에 있었고. 사실 이제 저는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이제 가연이 몰래 이제 가연이가 뭐 내한테 먹자 해서 해가지고 내가 싫어 나 살 빼야 돼 이렇게 해서 내가 나간 게 아닌 그냥 가연이는 원래 뭐 먹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난 그게 내한테 먹자는 줄 몰랐지.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먹자라고 했으면 되는데 내처럼 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맨날 이제 뭐 피자 먹고 싶다 떡볶이 먹고 싶다 하고 싶다 난 맨날 이런 건 줄 알았습니다. 저는 원래 가연이가 먹고 싶다라고 그래도 한 번씩 하니까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서 간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입장 그냥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해 수제비.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내가 볼일을 가서 수제비 몇 입 먹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할 일인가?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웃으면서 얘기하세요? 예 말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가연이가 이제 항상 얘기를 할 때마다 가스라이팅을 하지 말아라고 해서 그건 답답해가지고 갑자기 욱해서 좀 올라와서 일부는 저는 중앙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자 잠시 휴전 서로 의무적 윙크가자. 예예 예. 하여튼 제가 사과는 했습니다 맞죠 가연씨? 제가 지금도 죄송은 하지만 저의 입장만 좀 알아달라 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그 싸움이 싫어서 항상 가연이에게 솔직히 안 미안하지만 바로 미안하다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가연이는 느끼겠죠. 사과는 나중에 진짜 좀 얘기가 다 끝난 뒤에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냥 일단 미안한데 미안하다 하면서 먼저 말을 하면서 내 입장을 얘기 들어봐봐. 사실 안 미안하죠. 안 미안하지만 이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 그럼 김씨 오늘도 안 미안한데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고 와 나는 것도 모르고 와 이걸 하지만...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니까 얘가 미안할 때도 있고 안 미안한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 저한테 좀 다투지 맙시다 가인씨 미안해요. 아 네 안 미안한데 억지로 이제 사과하지 마시고요. 아니 당신 사람이 진짜 아니 안 미안 미안하다 했으면 당신도 또 미안하다 괜찮아 나도 미안해가 자동성이 나와야지 사람이 수제비 먹자 형님이. 어 성미 전화됨? 어, 성미 이제 방송 중인데 그래서 내가 수제비를 한 몇 입 먹고 집에 들어왔단 말이야. 내가 그 가인한테 수제비를 내 술 먹고 왔다고 말했지. 아 쓰레기네. 어? 쓰레기지. 내가? 그래. 왜? 엄마 칼국수 먹고 싶다 했는데 혼자 수제비 먹고 오면 쓰레기지. 포장이라도 해왔어야지. 아니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가연이가 칼국수가 계속 먹고 싶다고 해서 오늘은 주말이고 해서 가연이랑 경주 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대구에서 그냥 딴데 뭐 그냥 칼국수 그저 그런 데 먹고 존나 맛있는 거 먹이려고 가연이. 제가 또 가연이 먹고 싶다고 하면 그런 거 못 참잖아요 여러분들. 잘 참던데? 뭘 잘 참노 가연아. 너무 잘 참아서 우리 싸운 거 아니야? 그거 다 주작인 거 알잖아. 야 뭐 지혜라 뭐 날씨 좋네. 아 사람 진짜 많네. 혼자 볼래? 혜니 데이트 호출해주십시오. 오늘 형 방송 봐라. 오 편의점도 겁나 예쁘다. 맞지 여러분들? 한옥 편의점. 오 뭐 와이 넘나. 아 경주 좋아요 진짜.
도즈넉하다 해야 되나? 나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자고 싶다 하네요. 헌팅하고 싶다고? 그런데 가는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냥 얘기도 하고 이런 거지. 그럼 요즘 헌팅하고 싶다 이거네. 뭐래? 아 빨리 와. 아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갈 곳은 경주 황리단길에 신라 재미연 멘탈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오늘 먹을 거는 저희는 일단 칼낙지 이거 빨간색 이제 낙지볶음 칼국수 이거 두 개 2인분 이상 주문을 해서 이거 먹고 바지락 칼국수는 만만보기 일단 한 개 시키고 이건 이제 서비스로 좀 받을 예정. 이거 주문 좀 할게요. 칼낙지 두 개라면요. 네. 바지락 칼국수 하나 이렇게 주세요. 네. 그거 카톡으로 얘기하려고. 카톡 하면 돼요 여러분? 어 형님 얘들 또 식상식상해 살라고 기다리고 있나? 너 미치겠다 제일 이자 니들 완전히 천대 왜 이러세요 형님 저희 모신데가지고 문으로 왔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형님 그냥 나오지도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진짜 뒤지죠? 아 배고파 씨.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동주 칼고 아 배고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이런 것만 와주셔도 되는데 나는 서비스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아 근데 여러분 낙지 통통한 거 뭐예요? 기분이 과연 저래 잘 먹는다 보기만도 배부르지 않냐? 근데 솔직히 아 보기만도 배부르다라는 단어를 솔직히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소? 진짜? 나는 떡볶이 괜히 먹었지. 배부르다는 느낌인데. 아닌데? 아니야? 정말 맛있는데 미안한데. 어? 맞는다. 빨리 먹어. 뭐? 되게 맛있어.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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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영님 지금. 기운이 또 받았거든요? 켜놓고 한번 보실까? 와... 와... 이거 뒤지는데 진짜? 맛있어? 진짜 내가 먹은 칼국수 중에 제일 맛있어 맛있어 너무 행복하다 진짜 아 나 이렇게 계란 이렇게 튀기듯이 구운 게 이게 진짜 좋아가요 진짜? 어 이런 거 또 볶음밥 매니아들 알거든 알죠 형님들 이렇게 튀기듯이 계란 굽는 거 와 씨 와 씨 죽인다 가요 낙지 이렇게 또 오동통 쓴 거 여기 정수 와, 국물 뒤지네. 와, 소리 엄마. 아이스크림도 먹자. 지금 아이스크림도 먹어줄 수 있어? 그건 그런데. 제가 또 과일을 먹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거 괜찮잖아요, 여러분들. 이 있는 걸 가볼게. 어? 이렇게 놓고 또 시장 가가지고 수제비 먹을라 하지? 와, 이거 김한테 근데 가야 맞지? 아니, 많은 게 아니고 기름이 4인분 시키는 거야. 예. 사진 찍어줄까? 좀 비켜줘야 돼. 누가? 한카도 누가 아프지 않은데? 좋아요. 귀여워요. 섹시. 좋아요. 누나.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왜? 뭐해? 아, 그냥
찍으면 안 돼? 와, 경주 기념이 왔다 손나 있대. 아, 있다.